네, 안녕하세요. 래프강TV입니다. 그동안 뭐 저희가 축구와 리뷰를 많이 못 해드렸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은 전혀 상관없고요. 저희가 이제 미즈노 제품들, 요 모렐리아 제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렐리아 리뉴얼 제품, 35주년 뭐 이제 리뉴얼 제품, 그 다음에, 모렐리아의 네오, 재팬, 그 다음에 그 아래 단계 모델들을 연속적으로 비교 리뷰를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뭐, 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운드 문제가 계속 이제 불거져서,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사운드가 진짜 좋지가 않아서, 영상, 조금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그렇지가 못해서, 영상 제작을 못했고, 뭐, 예전처럼 다 SD카로 돌아가서 12분 단위로 잘라서 하려 그러니까 또 조금 이제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계속 영상을 미루다 보니까, 이제 후님하고 뭐, 여러 가지 축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리버풀, 뭐, 경기, 연속 패배도 있었고, 뭐, 챔피언스리그 패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챔피언스리그 여러 가지 재밌는 경기들도 있는데, 이제 리뷰를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못 하는데, 너무 방송이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지금 이제 방송을 만들게 됐고요. 아, 원래 3월 9일 날, 미즈노에서 이제, 국내 이제, 유튜버들, 축구와 관련 유튜버를 대상으로 해서 미즈노 모렐리아 35주년 제품 이제 출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행사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남동에 있는 오버 더 피치에서 미즈노 코리아 주최로 열렸는데, 원래 이제 저는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 같이 리뷰하고 있는 이제 후님이 먼저 초청을 받았는데, 후님이 불참을 해야 돼서 제가 참석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이제 그 행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서, 거기 참석하는 영상도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그것도 캔슬이 되어가는 바람에, 축구 리뷰 영상 뭐 많이, 미뤄졌고요. 대신에, 저희가 아틀레타나 뉴발란스 같은 제품의 리뷰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이제 뭐 댓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었고 그런 상황인데, 3월 9일 행사가 취소되면서 미즈노 측에서 행사 캔슬에 대해서 아마 감사 아뭐 뭐라 그럴까요? 미즈노 측에서 계획했다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미안한 뭐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뜻을 담아서 이 신발을 보내줬습니다. 이 좋은 신발. 그래서 공짜로 받았으니까 저희가 또 리뷰를 안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이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커뮤니티에 올려놔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축구화는 아니고요. 스니커즈입니다. 스니커즈.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미즈노 모렐리아 스니커즈인데, 모렐리아의 스니커즈가 나온 걸본건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요 제품은 미즈노의 리빌드 시리즈 5탄으로 나온 겁니다. 모렐리아 리빌드 시리즈. 그래서 그 전에 뭐 모렐리아도 나오고 네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나오면서 리뉴얼이 이제 리빌드로 탄생하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시리즈 다 5탄으로 나온 제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렐리아 축구화와 동일한 어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 여기 앞쪽에 이제 앞코에 덧댐, 일반 스니커즈인데, 이제, 요런 덧댐을 하나 해놓은 거, 장식. 그거 말고는, 미즈노 측에 의하면, 물론 미즈노 측, 뭐, 저희가 한 미즈노 코리아를 통해서 정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일본 미즈노 측에서 나온 바로는 1985년에 출시됐던 초기 모델. 그리고, 아시겠지만, 안토니오 카레카가 86년 월드컵에서 득점왕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슈즈, 모렐리아, 그거의 오리지널 형태와 컬러, 스티칭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한 제품,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 당시에 이제 사실은 축구화는 아니지만 복각 형태고, 그래서 모렐리아이긴 하지만 여기에 다른 모렐리아 축구화랑 다르게 이제 럼버드, 당시에 이제 이렇게 럼버드 로고가 들어가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럼버드가 들어가 있고, 통과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에 있는 뭐 빨간색, 흰색, 가죽 스티칭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85년
럼버드 모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창은 이제 일반 평평한 창이어서 이건 뭐 TFR도 아니고 트레이너죠. 그러니까 트레이너. 뭐 아디다스가 왜 최근에 뭐 그러니까 프레데터 모델을 내거나 예전에 이제 프레데터의 복각 시리즈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축가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뭐 매니아 같은 것도 이제 TR 모델, 그러니까 트레이너 모델들이 따라 나와서 축구화처럼 생긴 신발을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정말 매니아들 위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 모델이 공개가 되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처음에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스니커즈가 제공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되게 궁금해서 일본에서 막 찾아봤는데 일본 사이트도 그 제가 이 제품 공급받기 전까지 그안 나왔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고맙게도 미즈노 코리아에서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가 신게 됐고 뭐그 축구화의 형태가 그대로다 유지가 되어 있고 캥거루 가죽도 되어 있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저처럼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운동하러 다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닌가. 요거 전에 제가 이제 그 저희 그 거기에도 커뮤니티도 예전에 올렸는데 매니아의 2002 제품에 대한 까만색으로 된, 요번에 이제 파란색도 나왔죠. 그러니까 제펜 블루가 나오면서 파란색 트레이너가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 파란색 트레이너 말고 이제 블랙 컬러에 대한 오리지널, 까만색의 흰색 라인이 들어간 그 트레이너를 되게 사고 싶었었었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조금 이제 망설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과연 신을 수 있을까 하니까, 대신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부스터는 굉장히 좋은, 소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화에서는 사실 부스터가 들어가는 게 좋지는 않지만, 러닝화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서 부스터 쿠셔닝이 상당히 너무 무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쿠셔닝의 효과를 잘 발휘할수록 만들어진 소재여서, 거기에 상당히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부스터 소재는. 그래서, 그 소재가 있는 제품을 잠깐 망설이다가, 뭐 결국 사지 못하고 놓쳤는데, 뭐, 대신해서, 이제, 요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물론,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에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 여기도 지금, 꽉새도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금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발 주머니도 메이드 인 재팬. 뭐, 저희가 이 일본 제품 자꾸 소개하면, 어떤, 어린 친구들이 있죠. 어린 친구들이 이 시국에 일본 제품 뭐 선전하냐? 나이 들어서 딸깍도 못하냐?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데 재밌어요. 그런 댓글 보는 게 댓글 보는 게 재밌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젊은 친구분들하고 저하고는 뭐 많은 시간적 갭이 있으니까 나이상에 이 시국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저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미 뭐 시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재밌고요. 그 다음에 요 메이드 인 제품 아시겠지만 저희 알려드린 바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캥거루 뭐 가죽으로 만든 요 축구 형태의 컬러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짙은 남색이죠. 까만색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제품 제가 보지 못했지만. 짙은 남색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 이제 올, 그거를 이제 블랙아웃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블랙아웃 제품은 캥거루 가죽이지만 스웨이드처럼, 그러니까 누벅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누벅 소재처럼 만들어진 제품이 하나가 더 나와서 두 개가 나왔는데,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제품의 가격이 축구화보다 1, 2천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판매 가격상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 제품이 천적 한정 판매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선전할 때, 리미티드 컬렉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미티드 컬렉션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단 천적만 판매가 돼서 아마 매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매진된 건지, 일부 사이즈가 매진된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일본에서 매진이 됐고, 보통 이제 미즈노의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모델량 한 25만 9천원? 뭐 이렇게 나오네. 27만 9천원 이렇게 나오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품 출시가 이 정도로 설정이 됐으니까, 이 제품도
나오는데 국내 출시 일정은 제가 미즈노 관련자한테 물어봤더니 관계자 문의를 한 결과 25일경에 국내 출시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1000쪽 리미티드 에디션이면 한국에 출시된 양도 많지는 않지 않을까. 500쪽 이하. 500쪽보다 더 작겠죠. 한국이 한뭐 2, 300쪽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리미티드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사이즈가 제가 이제 요 미즈노 측으로 대답을 받았을 때그이 제품은 이제 사이즈를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축구화보다 약간 한 치수 정도 작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근데 사이즈는 뭐 여러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지만 보통 이제 사이즈가 작다는 게 이게 너무 주관적인 게 많아서, 아 이거 사이즈를 원래 내 것이 있는 200 모렐레 60대로 가야 되냐 아니면 65로 그 미즈노 측의 얘기를 듣고 한 치수 크게 가야 되냐 고민을 했다가 미즈노 측 얘기를 믿고 265로 갔는데 다행히 잘 맞습니다. 잘 맞아서 이제 주가보다는 일단 한 치수 큰 사이즈를 제가 선택을 해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화는 무조건 축구화보다 한 치수 5mm 크게 신긴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는 발에 딱 모아주는 형태가 좋긴 하지만 일반적인 운동화는 발이 너무 딱 맞거나 하게 되면 발에 땀이 많고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제가 운동화는 항상 5mm 정도 크게 신는데, 그래서 65를 했는데 굉장히 잘 맞고요. 길이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이 폭도 발볼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즈노 다른 축구화들도 비교적 저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발의 조건인데, 리빌드된 이 제품 자체도, 35주년 리뉴얼 모델, 2020년에 나오는 모렐리아 2의 리뉴얼 버전에 그 라스트가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이 제품을 신어본 바로는, 곧 국내에도 출시가 되겠지만 리뉴얼 모델, 미즈노 모렐리아 리뉴얼 모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 정도로 축구화로서 발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캥거루 가죽에 사실은 다른 어떤 그 가공, 추가적 가공이 굉장히 억제된 형태잖아요. 이게 이제 초기 축구화 형태니까 80년대 나왔던 그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무게가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고 한 것들을 제외하면, 초기 당시에, 그러니까 축구화의 복잡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적 요소들이 들어가기 전 형태의 어떤 휘어한 축구화, 대신에 그 70년대에 나왔던 그런 축구화들에 비하면 조금 더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돼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이제 축구화 경기화, 그러니까 특수 경기 목적에 맞는 어떤 스파이크 형태가 잘 구현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높은 품질. 그러니까 이 35년 전, 뭐 35년 전에 만들었던 축구화가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니까, 세부적인 뭐 디테일의 변경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축구화가, 근대적 축구화의 완성된 형태. 그게 이제 코파 문디아를 기점으로 한 이런 제품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제품이고, 어쨌든, 메이드 인 재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축구화 자체가 추구했던 가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그래서, 미즈노 축구화를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한다거나 하면, 사실은 늘, 그러니까 일본식 축구화에 대해서 늘 감탄하는 부분들. 제가 그단앞 영상 어떤 뭐 뉴발란스 일본 모델도 똑같은 442 모델이지만 일본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실제로 모양은 비슷하고 똑같아 보이는 것들도 완전히 다른 형태나 다른 감각을 제공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만족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이제 부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88년 올림픽도 하고, 우리도 88 올림픽도 하고 2002년에 월드컵도 개최를 하고 해서 사실은 국내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키고 부흥기를 맞았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글로벌 브랜드들에 의해서 국내 브랜드들이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국내 브랜드가 아예 사그러들고 죽어버리는 그런 지금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스포츠 산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탄생을 해서 뻗어가던 국제상사의 프로스펙스, 아니면 르카프, 화승에서 만든 르카프라든지,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았죠. 야스다 흉내 냈던 그 뭐였더라, 타이거인가? 뭐 그런 브랜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브랜드 있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88년 이후에 정치적 여러 가지 사건이 얽히면서 국제상사가 완전히, 뭐 맛이 갔죠. 완전히 그 폐업 상태에 갈 정도로 거의 뭐, 그래서 그 시기에 갈 정도로 위축이 됐고, 최근에 이제 LS에서 스포츠용 프로스펙스를 다시 이제 부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반갑긴 하지만, 제품의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질이 충분히 지금 고급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축구공 같은 경우는 아소라든지 스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88 올림픽 전후로 이제 세계적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뭐, 지금 농구는 뭐래, KBL에서 사용되는 농구공이 몰텐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배구는 아마 몰텐 아니면 미카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시겠지만 축구도 K리그가 지금 아디다스를 사용하고 있죠. 과거에 오랜 기간 나이키를 사용했었었고, 나소나 스타가 어디 사용되죠? 지금 뭐 투지 같은 게 중등연맹 뭐 이런 데서 사용되나요? 뭐 그래서 좀 아쉬운 점. 그러나 일본은 뭐 미즈노라든지 아식스라든지 굉장히 이런 글로벌까지는 뭐 아직 못 미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축구 쪽에서만 본다 그러면 뭐,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푸마,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빅3 정도가 지금 축구계를 호령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못 미친긴 하지만, 뭐, 각 브랜드, 뭐, 미즈노의 이제 예를 들면 야구용품이라든지 뭐, 그 아식스에서 나오는 러닝, 마라톤, 뭐 배구화 이런 것들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니까 그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이 지금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품질 제품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하든 뭐 저희가 리뷰를 하는 어떤 대상은 기본적으로 높은 품질성, 그 다음에 축구화라는 경기 목적에 어떤 제품이 가장 충실하고 그러면서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뭐 과감히 비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제품을 받아놓긴 했는데 아까워서 못 신겠어요. 이게 이제 한정판이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가격이 또 비싸기도 하고. 다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없겠죠. 그러니까, 미즈노도, 아디다스 이런 것처럼 지금 뭐, 트레이너화들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럼버드로그를 달고 있는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받아놓고도, 아, 이거 신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축구화는 뭐 실책 리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축구화를 신은 축구화 같이 생긴 그다음 축구화 미즈노 모렐리아 특유의 그 핏감이 제공되는 스니커즈다. 여기에 있는 뭐이 에바 스폰지 같은 것들도 크게 쿠션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 제품을 뭐 풋살이나 인도화해서 공을 찬다 그러면 여기에 그 미드솔이 축구화 전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여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많이 가야지. 그래서 이런 미드솔 부분 파손이 되게 되면 여기가 벌어지거나 여기가 깨져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축구화를 안 하시기 좋고요. 대신에 이제 미즈노의 모렐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좋죠. 이런 신발을 하나 갖고 있는 걸 갖춰도 좋고 만약에 꼭 과감하게 신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소심해서 그런지 신는 거를 결정을 못했어요. 예, 이거 신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고 스니커즈 중에 또 하나 더 나온 그 스웨드처럼 이렇게 누벅처럼 보이는 그 올블랙 모델이 국내 출시되면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좀 신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원래 누벅 스타일의 운동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사실 소개해드릴 게 없죠. 이뭐 모렐리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뭐 일본 여기 이런 책이 있는데 가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내 어느 가 얼마에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21,000엔 정도? 뭐그 정도 가격에 출시가 됐고 일본에서는 올블랙 모델이 조금 더 1,000원인가 2,500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가격에서 나온 제품이고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통 모래알 260 신었는데 스니커즈는 265를 신었다는 거다. 국내 출시는 지금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건 3월 25일로. 그래서 리미티드 컬렉션이니까 모렐리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한국에는 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모렐리아로 요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지갑,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카드, 그 뭐라 그러죠? 명함 지갑인가요? 뭐 그거, 그 다음에 그 리니아드 같은 거, 그 다음 키링 같은 것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티셔츠도 나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렐리아 티셔츠 아니면 그 지갑을 하나 사고 싶은데 국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안 되면 뭐 일본에다가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게 캥거루 가죽으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으면 정말 또 뭐라 그럴까요? 한 세트라 그럴까요? 세트로처럼 이렇게 하나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갑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제품들은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니에요.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고 이제 베트남 지역 같은 데서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도 한국 출시가 되면 뭐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4,000엔, 6,000엔 요 정도. 그러니까 4만 원, 6만 원 정도 사이여서 캥거루 가죽이면 더 좋긴 하겠죠. 캥거루 가죽 아니더라도 모렐리아의 컬러 같은 것들이 지갑에 이렇게 요 까만색하고 그다음에 흰색,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 제품들도 나와서 혹시 일본에 계신 분들은 뭐 기회가 되시면 그런 제품들도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그런 액세서리를 사고 싶긴 한데 근데 출시가 안된 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겠죠 아마 그런 것까지는.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쨌든 뭐 축구화는 아니지만 예, 축구화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스니커즈여서 저희가 모렐리아 35주년 리빌드 모델로서 나온 요 모렐리아 제품을 모렐리아 스니커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 잘 만들고 이 스티칭 같은 거에 이 정밀도나 조밀함 같은 걸 보면 비교적 섬세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확올 정도로 특히 이제 깔끔한 마무리들 신발 제작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메이드 인 제품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렐리아 스니커즈 제품의 리뷰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